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주관적인 방법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 그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대칭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압박도 있고요. 이것들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같은 이유로 얼굴 그리는 게 쉽지 않은 걸 보면요. 기본을 들고 가지만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삐뚤어져도 혹여나 어긋나 보여도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란이 원이 있습니다. 원 중심을 정해서 중심선을 나눠주고 눈의 위치를 잡아줄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고 가는 기본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져도 괜찮아요. 코 먼저 그리나요? 눈 먼저 그리나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딱히 정해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눈썹부터 그려볼게요. 눈썹을 먼저 대칭으로 그려줍니다. 눈썹의 뒷꼬리는 눈뼈를 생각하고 꺾어서 내려줍니다. 조금 다르게 그려줘도 괜찮아요. 실제 얼굴도 딱 떨어지게 똑같지 않다는 걸로 위안을 해봐요. 눈은 아주 다양해요. 저는 눈을 심플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약간 호빵을 옆에서 본 것처럼 눈 이쪽을 그려주고요. 선을 더해서 진하게 표현해줍니다. 눈꼬리는 빼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속눈썹을 표현해주거나 상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눈동자를 좀 더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필로 바꿔주신 다음에 눈의 명암을 표현해주고 이렇게요. 한쪽만 할게요. 눈의 명암을 표현해주고 빛의 방향을 정해서 빛이 여기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 하이라이트 정도만 넣어줘도 이쁜 눈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다시 펜으로 돌아와서 코는 콧구멍만 살짝 표현해 줍니다. 코 같은 경우 콧볼을 잘못 그리게 되면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연필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입술을 그려볼게요. 윗입술은 숫자 3을 90도로 돌려놨다고 생각하고 그려볼까요? 중앙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주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웃는 표정을 만들어줄게요. 이쯤에 인중도 살짝 표현해주고 아랫입술은 그림자 지는 부분만 간단히 표현합니다. 귀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 연필로 디테일을 추가해 줄게요. 마치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눈두덩이에 아이섀도우를 하듯이 칠해줍니다. 제일 진하게 표현해주면서 풀어줍니다. 이쪽도. 코는 코의 가장 높은 부분을 진하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풀어줄게요. 진한 부분을 가장 진하게 표현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줄게요. 이때 콧볼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자도 살짝 코 밑에 그림자도 표현해주겠습니다. 입술에는 립을 바르듯이 칠해주면 되는데 입술의 결을 따라서 표현을 해줍니다. 입술 결을 따라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입술 안쪽에 명암을 더해서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줄게요. 쪽! 다음은 볼터치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광대뼈를 생각해서, 광대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광대뼈를 생각해서 곡선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진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마무리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연필을 그대로 둔 다음 색을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완성! 지금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요? 처음부터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림이 어려워지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더라고요. 정말 표현해줄 것들만 먼저 표현해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아가는 건 어떨까요? 제 주관적인 방법이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